안녕하세요. 저는 곧 전문대 전기과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자 지금은 비누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홍석범입니다. 저는 아직은 작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21년 사회자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필기는 3주에서 4주에 하루 3, 4시간 정도, 실기는 5주 하루 4시간 이상은 공부했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위험물 산업기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문과로 나와서 화학에 대해 1도 몰라서 위험물 산업기사를 공부할 때 일반화학 그리고 생소한 1류에서 6류 위험물의 종류와 반응식을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필기시험은 어떻게 기출문제만 풀어도 통과할 수 있으나 실기시험은 확실하게 이론을 알고 글로 서술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특별히 어렵다? 인상적인 시험은 없었는데 1류에서 6류 위험물 관련 문제는 거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실기시험을 볼 때 답을 쓰기 전에 문제지 밑에 연습하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반응식, 위험물의 종류 등 먼저 써서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답을 작성하였습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이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다 풀어도 남은 시간이 여유 있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승훈 교수님의 훌륭한 강의로 수업을 들어도 결국은 본인의 꾸준한 공부가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저는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자격증 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기는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만 외우고 미리 1류에서 6류 위험물 종류 반응식 정도는 외우고 기출문제 반복만 했습니다. 저는 실기에서 기출문제를 풀 때 답을 공책에 적고 또 위험물의 종류를 외울 때도 공책에 적고 기출문제에서 계속 틀리는 문제는 또 공책에 문제 답을 적어서 계속 외웠습니다. 독학을 하기에는 화학과 위험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위험물 산업기사 가르치는 학원이 이제 전국에 3개 있다고 들어서 이론 수업은 듣기는 해야 했고 그래서 선택한 게 인강이었습니다. 처음 한 번을 들을 때 1배속으로 들으면서 교수님이 필기하는 내용은 영상을 멈추면서 이론 교재에 다 적고 나중에 복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습하는 과정으로 인강을 한 번 더 들을 때에는 자기가 공부해야 될 시간을 갖고자 1.5배속으로 빠르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필기 3주에서 4주, 하루 3, 4시간 정도, 실기 5주 정도에 하루 4시간 이상 공부했습니다. 기출문제는 필기는 14년도부터 21년 2회차, 실기는 12년도부터 21년 2회차, 필기 7개년, 실기 10개년 정도 풀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계속 꾸준히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꾸준히 공부하시되 가끔씩 휴식을 취하시면서 피곤해진 먹이를 시키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을 보게 될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